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양태빈, 허준 인사드립니다. 벌써 5월 중순입니다. 한낮에는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 뜨겁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맘때면 생각나는 스포츠가 있죠?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죠. 저희 무게가 조금 나가더라도요, 이 운동만큼은 날렵하게 합니다. 저 이제 광명 물개라고, 허준이 이제 광명동에서는 좀 나서고 있는데요. 이럴 때 수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국민의 스타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때문에 더욱 사랑을 받는 스포츠이기도 네. 한데요. 국민이 사랑하는 생활 스포츠, 사실 알고 보면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인 수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을 깨고 정상을 향해 질주한다. 0.01초의 짜릿한 승부를 맛볼 수 있는 물속 스포츠, 수영. 물살을 가르는 다양한 영법 속에는 놀라운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수영 속 과학 원리와 수영기를 빛낸 월드스타 그 뒷이야기까지 알고 보면 더욱 흥미로운 스포츠, 수영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궁금하다면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주세요. 수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영 유소년 스포츠 단장을 맡고 있고 전 수영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했던 노민상 감독과 국민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이기광 교수와 함께 수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민상 감독님 나오셨는데 박태환 선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은 늘 수영이라는 스포츠 딱 떠올리면 박태환 선수부터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동양인 체격에서 400에서 금메달 땄다는 건 이거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네.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는 천식 치료를 위해 5살 때 처음 엄마 손에 이끌려 수영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배운 수영이 그의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이미 6개의 한국식 기록을 수립한 수영 신동은 세계 최고의 선수로 급부상하게 되는데요.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그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형 200, 400, 1500m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관왕을 달성. 금메달 3개와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거머쥐며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데요. 이듬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남자 자유형 400m에 출전해 그랜드 해켓 등 세계적인 강호들을 50m 앞에서 역전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18세의 나이에 아시아 최초 자유형 세계 제패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는데요. 작지만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선 대한민국의 자랑,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입니다. 초반에 박태환 선수 이렇게 보셨을 때는 초반부터 남들보다 월등히 잘했나요? 아, 그저 동네에서 자라난 개구장이구나. 예, 그 정도였었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올림픽 첫 출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태환 선수 올림픽 첫 출전. 아, 그 얘기하면은 가슴 아픈 부분도 있고요. 저도 그거 생방송으로 봤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최연소로 올림픽에 네. 출전을 했는데. 16세의 나이에 올림픽에 출전했던 박태환 선수. 당당히 스타트라인에 올라섰는데요. 그런데 극도로 긴장한 탓인지 출발 신호가 울리기도 전에 먼저 출발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부정 출발로 실격을 당하고 맙니다. 태환이가 그 울면서 그 탈의실에서 나오지 않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얘기지만 가슴이 짠한 부분들이죠. 네. 지금. 네. 네,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트라우마가 생길 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수가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설 수 있는지 그 비결도 궁금합니다. 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수영 자체를 굉장히 즐겨요. 네. 즐겨요. 남을 이기는 걸 즐겨요. 네. 그런 장점인 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네. 이제 그게 그 제 과제였었고 일반 사람들이 폐활량이 3000cc 정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뭐 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약간 더 난 사람도 있겠지만 네, 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박태환 선수는 뭐 천부적으로 그 전성기 때 올렸던 7,200cc까지도 올렸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이후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최고가 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이어간 박태환 선수.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 지상훈련과 물속에서의 훈련을 병행했는데요. 그렇게 더욱 단단해진 그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결국 2위를 내고 맙니다. 남자 자유형 400m에 출전한 박태환 선수. 작은 체격에도 서양 선수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초반 레이스를 이어가는데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질주하던 그는 막판 스퍼트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을 안게 된 박태환 선수. 절치부심 끝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선 그가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란 말이 떠오릅니다. 정말 뭐 박태환 선수의 노력은 누가 얘기해도 뭐 입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영 스타가 박태환 선수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련 선배라든지 그 지금은 주부가 된 최윤희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두 선수가 그 아시안 게임은 2연패를 했고요. 네. 1970년 태국에서 제6회 방콕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요. 당시 일본이 우승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았던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그런데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강한 힘을 갖춘 한국의 조련 선수가 가장 먼저 터치 패드를 찍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15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우리나라 최초로 수영 2관왕을 달성하게 되죠. 아시아의 물결은 그렇게 탄생했는데요. 1982년에 뉴델리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한 최윤희 선수가 아시아 최고 기록을 달성하며 우승을 하죠. 이어 주종목 배영 100m와 200m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며 아시안게임 수영 역사상 최초로 3관왕에 오릅니다. 이후 86 서울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한 최윤희 선수. 특유의 유연성과 힘을 발휘하며 물살을 갈랐는데요. 놀랍게도 또 한 번의 아시아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여자 배영 100m, 200m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수영 여제 그녀는 아시아의 인어로 자리매김하며 국민 스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련 선수도 물론 훌륭하신 선수였지만 네.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선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기는 뭐 하늘을 찔렀었는데 가수 유현상 씨랑 결혼하는 바람에 팬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또 유현상 씨한테 협박하고 막 이랬었대요. 저는 뭐 그 싫어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제 자체가 음악 같은 계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누군지도 모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운합니다, 감독님. 락커 유현상 기억해 주세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 수영이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스포츠가 아니었던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영 역사는 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네.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뭐 수영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하고 뭐 동일하겠죠. 근데 그 스포츠로서의 그 수영은 1898년 5월 14일에 공포된 무관학교 칙령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칙령에 의하면 여름 휴가 동안에 특별히 수영을 연습하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네. 그 1962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열린 그 제4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최초로 평영 100m 종목에서 진장님 선수가 3위에 올라서 네. 경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고 이후 뭐 아까 말씀하셨던 조우련 선수라든가 최윤희 선수 같은 고출한 스타가 또 탄생하게 됐습니다. 전 사실 수영을 잘 못해서 배워야겠다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네네. 있거든요. 근데 다짐만하지 영법도 다양하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영법에 대해서 한번 또 저희에게 알려주신다면. 그렇죠.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세계 선수권, 뭐 올림픽에서는 네 가지 영법이 있죠. 네. 네 가지 영법이 있는데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이 있어요. 네. 자유형 같은 경우는 50, 100, 200, 400, 여자는 800, 남자는 1500이에요. 평영 같은 경우는 50, 100, 200, 접영도 네. 50, 100, 200. 네. 다만 개인혼영. 네. 개인혼영은 200, 40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영의 다양한 영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유형은 온몸을 곧게 펴고 수면에 엎드린 자세로 팔을 들어 올려 번갈아 휘저으며 발차기를 하는 영법입니다. 다음 배영은요. 등을 수면에 대고 두 팔을 번갈아 동그랗게 저으며 발을 차는 영법인데요. 이때 무릎은 굽히지 말아야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으며 물을 차올릴 때 강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평영은 일명 개구리 수영이라고도 하죠. 두 팔과 두 다리를 동시에 오므렸다가 팔은 앞으로, 다리는 뒤로 펴는 영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어깨와 머리 힘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손동작을 이용해 물을 가슴에 모아 올라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접영, 버터플라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접영은 두 팔은 동시에 원을 그리며 물 밖으로 뻗고 두 다리는 동시에 위아래로 차는 영법입니다. 다양한 수영 영법 이제 잘 아셨죠? 그런데 사실 땅 위에서도 움직이기가 힘든데 그렇죠. 물속에서 동시에 어떻게 움직임이 이루어지는지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부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에 못 뜨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수되죠, 잠수. 예. 그러니까 뭐 부력이라는 거는 물이나 공기 중에서 이제 우리 물체라든가 우리 몸을 뜨게 해주는 그런 힘인데 네. 그 물체가 그 물을 밀어내는 그런 무게만큼 그 물체를 물 속에서 위로 밀어내는 그런 거를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의 원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에 잘 떠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영. 그 안은 부력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즉, 무거운 배가 바다에 뜰 수 있는 것도 모두 부력 때문입니다. 부력이란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의 힘이 위쪽으로 작용해 물체가 뜰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하는데요. 물체의 비중이 1보다 크거나 작으면 물체는 물속에 가라앉거나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때문에 물체의 비중이 1과 같거나 크면 물에 뜨게 되는 원리가 바로 부력입니다. 어떠세요? 부력의 원리 잘 이해하셨나요? 부력의 원리, 이참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물속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물의 저항을 최대한 덜 받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덜 받을 수 있나요? 그 앞으로 나가는 원리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면 작용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팔이나 다리가 물을 뒤쪽으로 밀어내는 것만큼 물이 네. 저희 몸을 앞으로 밀어내서 이제 추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 속에서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증가시켜야 하는데요. 따라서 수영은 물의 저항 이상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전진하는 팔이 10kg의 힘을 내고 다리가 10kg의 힘을 낸다면 총 20kg의 힘을 받아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수영의 숨은 화 잘 아셨죠? 교수님, 그렇다면 수영에도 원리들이 많이 이제 심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신 수영복 예전에 선수들 많이 착용했었거든요. 호주의 수영 선수 이안 소프 기억하시나요? 이안 소프 알죠. 예. 그 이안 소프가 이제 그 전신을 감싸는 그 전신 수영복, 검정색 네. 전신 수영복을 입었는데 그 2008년에 도입된 이 첨단 전신 수영복은 130개 이상의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이 정도로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신 수영복의 효과 중에 하나는 물을 이렇게 흡수하지 않는, 먹지 않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이 부력이 큰 폴리우레탄 수영복을 입게 되면은 그 부력으로 쓸 힘을 추진하는 데, 발차기에서 추진하는 데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수영복 원단에 리블렛이라는 작은 돌기가 있는데 그 리블렛에 작은 수영돌이가 생겨서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첨단 수영복 원단에는 상어 비늘처럼 리블렛이라는 작은 돌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표면에서 물이 쉽게 흐르도록 만들어 표면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는 볼품의 딤플과도 같은 원리인데요. 상대적으로 좁은 표면에만 저항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추진력이라도 표면 저항이 줄어들면 기록 단축에 유리한 것이죠. 또한 신축성이 좋은 전신 수영복은 근육의 피로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네요. 역시 스포츠는 장비빨이다. 그런데요. 최근 국제경기 보면 저는 전신 수영복 입은 선수 못 봤거든요. 저도 요즘 못 본 것 같아요. 세계 신기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세계 수영연맹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전신 수영복을 금지시켰습니다. 아, 네.
저는 애초서부터 이거를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선수들의 끝없는 도전과 네. 노력이 있기 때문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100번 공감하죠. 근데요, 그때 박태환 선수가 입었으면 더 기록이 그래도 없어지는 기록은 아니니까 입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박태환 선수도 한번 입었었어요. 그걸 입었었는데 그걸 입고 이 목 쪽에 올라오다 보니까 서현 선수들은 이게 좀 올라가고 빡 마찰이 되는데 박태환 선수는 물이 일로 들어가면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예, 그렇죠. 물을 안고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 안 입기 시작했던 거예요. 박태환 선수의 오히려 이 얄쌍한 유선형 몸매가 그때는 네. 예, 저항으로 작용을 했네요. 근데 이제 끝없는 도전이라는 얘기를 우리 노 감독님께서 하셨는데 요 도전이라는 단어 하니까 딱 떠오르는 선수 마이클 펠프스. 맞습니다. 이 이름은 수영계에서 뭐 뺄 수는 없는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세기의 그 최고의 선수죠. 지금 세계 37번이나 냈어요. 세계 신기록을 37번이나 세운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프스 선수.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수영 스타인데요.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압도적인 피지컬로 모든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수영계에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그의 질주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마이클 펠프스 선수는 접영 100m와 200m,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개영, 혼계영, 개인 혼영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수영 역사상 최초로 8관왕에 오릅니다. 끝나지 않은 그의 폭풍 질주는 런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으며 은퇴 후 복귀한 리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따내며 건재한 실력을 자랑했는데요. 그는 통산 28개의 올림픽 메달을 보유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수영 선수죠. 하지만 그의 기록에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던 펠프스는 치료를 위해 수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수영은 밥 보먼 코치와의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밥 보먼 코치는 마이클 펠프스 선수를 최고의 수영 선수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제가 펠프스 선수의 그 훈련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풀장에서 이렇게 무거운 쇳덩어리를 허리에 차고 그 무게를 이겨내고 돌핀 킥으로 계속 물 위로 올라가는 훈련을 막 오랫동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다른 선수들은 그 돌핀 킥을 한 6에서 7m 정도 하고 있는데 그 펠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명에서 한 12m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자명이 금지됐다고 들었거든요. 맞아, 너무 오래 자명하는 거 금지됐죠? 네, 그렇습니다. 1988년도 서울 올림픽에서 그 남자 배영 100 결승에서 일본의 스스키 다이오 선수가 35m로 훨씬 지나버렸어요. 35m.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선수 생명에는 네. 지장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까지 가면은 이거는 선수들한테 위험 부담이 오겠다. 그래서 15m까지가 딱 규정을 둔 거죠. 수영 하면은요. 이 인류와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이건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냥하고 살려면 물에 뜨고 생존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도 당연해요. 수영은 생존과 밀접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존과 관련된 그 수영 중에 그 좀 특별한 일화가 있는데 그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전역에 이제 구소련이잖아요. 소련, 네. 소련에서 네. 수영 영웅인 그 사바르시 카라페트안이라는 이제 선수가 있었는데요. 핀수영 월드 챔피언십에서 17번이나 우승했고 세계 신기록을 11개 보유한 그 최고의 수영 선수였는데 실력과 명성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샤바르시 카라페트안. 그는 1976년 9월 예레반 근처 댐 물속으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주저하지 않고 오염된 물속으로 몸을 던져 승객들을 구해낸 카라페트안 선수. 당시 추운 날씨에도 수차례 물속을 넘나들며 30여 명의 생명을 구해낸 그는 이후 폐혈증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45일간 의식이 없었던 그는 극
공식적으로 깨어나면서 러시아의 국민영웅회장을 수여받습니다. 와, 그러니까 수영영웅이 아니라 그냥 소련의 영웅, 러시아의 네. 영웅이었었네요. 그런데 박태환 선수를 무섭게 치고 올라온 또 한 명의 동양 선수 여러분 다들 아시죠? 막 1등한 다음에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박태환 선수에게 하자고 그러고 아, 그거 이겼으면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자고 그래 라고 했던 순양 선수가 있었죠. 동양에서 어쨌든 우상은 수영 선수들의 우상은 박태환 선수였다. 그렇죠. 네. 순양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네. 우상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에서 우정이 쌓이고 뭐 라이벌 관계에서도 쌓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의 모든 것을 따라하며 노력한 순양 선수. 그는 월등한 신체 조건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실력을 보여주는 중국의 수영 스타인데요. 순양은 박태환의 라이벌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둘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엎치락 뒤치락하던 둘은 100분의 1초까지 일치하는 명승부를 연출하면서 명실공히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대등한 맞수로 어깨를 나란히 한 두 사람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순양이 박태환 선수 바라기로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경기 전에 쓰고 나오는 헤드셋도 따라하고 수영복 패션, 뭐 수건 두르는 거 박태환 선수만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따라쟁이 아니었습니까? 저도 태환이 생일을 모르는데 예,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네. 태환이 생일 때 케이크도 가져와가지고 네. 이렇게 주고 했던 모습들이 저는 상당히 그 아주 너무나 좋은 모습을 봤고요. 그런데 방금 이 헤드셋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이 헤드셋으로 음악을 듣는 박태환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긴장을 푸는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감독님 맞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질문을 많이 해주셨냐. 지금 태환이가 그 헤드셋을 끼고 무슨 음악이 들어요. 내 저 음악을 어떻게 하느냐고 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긴장 완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만이 느끼면서 자기만이 거기에 몰입하면서 하나의 체면이죠. 세계 최고의 무대를 앞두고 긴장을 푸는 선수들의 방법은 가지각색인데요. 근육을 풀어주면서 긴장을 떨쳐버리거나 박태환 선수처럼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최고의 기록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수영 경기 장면, 특히 올림픽 경기를 보면 흑인 선수들을 좀처럼 보기 쉽지가 않은 맞아요, 것 같아요. 확실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에서 흑인들은 그 시간과 노력 투자해서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기 스포츠. 네. 예를 들면 뭐 미식축구라든가 뭐 야구라든가 농구 네. 네, 이런 쪽을 하고 특히 또 신체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진 단거리 육상, 네. 뭐 육상 달리기 뭐 이런 데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흑인이 뭐 수영을 못하고 저변이 적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안 나온다는 그런 인식을 깬 선수가 드디어 나타났는데 네. 지난 그 2016년 리오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흑인 선수가 있었는데 그 시몬 매뉴얼이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그 올림픽에 첫 출전해서 금메달까지 딴 미국 수영 역사상 그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리오올림픽 여자 자유형 100m 결승전 흑인 선수는 수영을 못한다는 편견을 깬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흑인 돌풍을 일으킨 그녀는 바로 시몬 매뉴얼 선수. 세계적인 선수들과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앞서갔는데요. 캐나다 페니 올렉시악 선수와 치열한 접전 끝에 결과는 100분의 1초까지 같은 52초 70으로 동시터치 공동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올림픽 수영 역사상 흑인 여자 선수가 받은 최초의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요. 최윤희, 정달에 이은 유망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이 안세현 선수는 이 접영을 해서 우리가 리오올림픽에서도 16강까지 들어갔고요. 네. 또 더붙인다면은 김서영 선수라고 리오올림픽에서 더 아쉬웠죠. 개인운영 200에서 못 들어왔는데 이런 네. 선수들이 잘 지금 같지만 초심만 잃지 않고 훈련에 열정한다면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영도 이제는 분명히 세계 수준이 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수영 강국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은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 없으면은 축구를 못하듯이 수영 선수는 더 하거든요. 수영장을 쓸 수 있는 여건들이 극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갖고 그 선수를 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다 또 사라질 수가 있죠. 네. 이런 또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생활 스포츠로도 인기가 아주 많은 수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 더욱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